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찰, 경찰이 참 일이 고되지 않습니까? 예, 피의자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근무 환경 치고는 그렇게 참 좋지 않은 환경인데 고생을 많이 하죠. 예, 경찰서나 뭐, 검찰을 출입해 본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만, 경찰에 가서 뭐 조사를 받거나 그렇게 하면은 근무 환경이 그렇게 편안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범죄는 늘어나는데 또 가용 가능한 그런 수사관이나 이런 자원들은 한정돼 있을 테니까 사건에 대해서 선별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중요한 사건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미루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불만이 좀 많아지는 거죠. 이 가운데 하나가 이제 여러분 50억 클럽, 이런 이야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50억 클럽. 이것은 이제 대장동의 실체를 밝히는데 엄청나게 여러분들 중요한 일이죠. 예. 이 50억 클럽이 이제 수사가 개시가 되는 모양입니다. 특히 이제 50억 클럽에는 여러분이 관여되어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과거에 이제 명성을 날렸던 박영수 특검, 그 다음에 권순일 대법관이자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런 분들이 이제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의심을 받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불구하고 뭐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미루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시중에는 많은 그런 의혹도 있었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 정말 이걸 수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특검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50억 클럽 수사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로서는 마저 못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린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제 50억 클럽 수사를 시작한다, 이런 내용이 다른 데에서는 이제 보도를 찾기가 힘들고 중앙일보의 그 하단에 보니까 이와 관련된 두 건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예, 검찰이 50억 클럽 멤버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조준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검찰에서 진술했던 민간 업자들을 불러가지고 물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이제 나오네요.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을 소환 조사하면서 특히 이제 남욱 변호사 그리고 또 정영학 회계사 이런 분들을 불러가지고 박영수 특검 관련된 그런 사안들을 묻기 시작한 모양입니다. 이제 핵심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민간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50억을 받기로 약속했는가, 이 문제를 아마 집중적으로 아마 이와 관련해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가 비교적 이 문제에 대해서 진술을 김만배 씨한테 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진술한 바가 있고 시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죠. 검찰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을 불러서 박영수 전 특검이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대장동 일당에게 어떤 도움을 줬는지 그렇게 묻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남욱 변호사가 이미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2014년 하반기에 박영수 전 특검의 사무실이 있는 법무법인 강남에서 대장동 사업에 지원할
민간 사업자 컨소시엄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논의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은 이미 알려진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물론 여기 대해서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은 사실 무근이고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문제는 명확하게 이렇게 사실을 규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대통령하고 상당한 친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박영수 특검이 알려졌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공명정대하게 과연 이 정부가 수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안보다도 훨씬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50억 클럽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필요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고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이다. 그 대상에는 예, 뭐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글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만배의 로비에 의해서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부활시킨 그런 재판글의 의혹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권순일 씨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차근차근 밝혀지겠지만 뭐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죠. 여기 간단하게 몇 문장으로만 보더라도 박영수 전 특검은 2015년 7월부터 특검으로 임명되기 전인 2016년 11월까지 화천대유 고문료로 2억 5천만 원을 받았고 박영수 전 특검에 따른 3년가량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11억 원을 빌렸고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8억가량의 시세 차익을 누렸고 박영수 전 특검의 외사촌인 이모 씨는 화천대유가 시행한 아파트 사업에 분양 대행 용역을 독식했고 또 화천대유의 대주인 김만배와 박영수 전 특검은 동거래가 있었다. 뭐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사람들은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장동에서 이재명 측과 관련된 그런 사안뿐만 아니고 이제 이런 뭐 법조인들이 법률적인 조력 외에 실질적으로 로비를 하거나 여러 가지 도와준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명쾌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권순일 전 대법관도 수사 대상에 분명히 들어가 있다. 예. 이 후속 여러분들 보도를 보니까 더 상시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 보도가 예. 이 보도가 3월 16일 8시 25분에 나온 거고 이 보도가 3월 7일 날 6시 7분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중앙지검장이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충분히 입증하는 거네요. 3월 7일 보도 그다음에 3월 16일 보도 예, 3월 7일 보도는 더 구체적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등이 수사성에 올라있는 50억 클럽 수사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수사팀에 정의 요원 2명을 보강했다. 중앙일보 여러분들 그 제목 뽑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윤의 은인 박영수의 칼을 대나 시중 사람들이 다 더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대통령이 예. 신분이 있고 상당히 이제 같이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과연 수사를 하겠는가. 수사가 진행 중인 모양입니다. 예. 그 여기 보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는 검찰청 행사 4부로부터 파견 근무를 받은 거죠. 강형욱 검사를 추가로 파견받았고 3월 6일에는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에 검찰연구관이 된 정종원 검사를 파견해서 두 사람을 보강해가지고 50억 클럽 늦은감이 있죠. 아주 늦었죠. 예. 그렇게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검찰 내부에
한정된 인력 풀을 가지고 다양한 수사를 벌려야 되기 때문에 항상 과부하가 걸리고 또 뭐 이 야근들도 많이 하고 뭐 수사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50억 클럽처럼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계속 뒤로 미루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입에서는 볼멘 소리가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권순일 씨에 대한 수사는 벌써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재판글의 의혹이 말이 됩니까? 현직 대법관이 특정인의 로비를 받고 재판글을 했던 그런 의혹이 너무나 여러분들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으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하게 된 것도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측이 특검을 임명을 해가지고 50억 클럽을 수사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검찰이 좀 화들짝 움직인 그런 예,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입맛대로 수사를 검사를 고려했다는 것이다. 특검에 대한 예, 뭐 진작했으면 이런 거 치고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도 예,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등이 수사 선상에 오를 것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지만 박영수 전 특검을 강도 높게 수사하는 고육책을 쓸 수밖에 없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수사 성공 가능성이야 뭐 그냥 다음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대로 수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박영수 특검은 윤석열의 은인으로 불릴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죠. 늦은 감이 있지만 검찰이 이제 본격적으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시간이 가면서 더욱더 박차를 가는 그런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환영할 만하다. 그런데 특검 카드를 더불어민주당 측이 들고 나오기 전에 좀 빨리 이렇게 우선순위가 높은 사건을 수사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